경남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 가운데 하나인 거창국제연극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피서객과 관람객에게 추억과 재미있는 상상을 선사할 수준 높은 공연이 수승대를 비롯해 거창군 일원에서 보름 동안 계속됩니다. 박민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가지에는 홍보탑과 연극 티켓 판매 부스가 설치됐고 국가명성 53호인 거창 수승대 수중 특설 무대에선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국내 최대 야외 연극 축제인 거창국제연극제가 막이 올랐습니다. 33회를 맞은 올해 거창국제연극제의 슬로건은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상상입니다. 수승대를 주변하는 빼어난 경관을 중심으로 해서 낮에는 물놀이를 하고 밤에는 배를 보면서 연극제를 감상하게 됩니다. 개막작은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노래한 주세페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를 각색한 음악극입니다. 매일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질 수승대는 한여름 밤의 추억 여행지로 관람객과 피서객들을 유혹합니다. 올해 연극제에는 독일과 프랑스 등 국내외 14개 팀이 참가해 82차례의 공연을 펼칩니다. 특히 지역의 거창문화재단과 함양군, 계룡시 등이 공동 제작한 트로트 뮤지컬 트리아웃이 첫 선을 보입니다. 독일 팀의 보데커 앤 네안더, 그리고 벨기에의 왕립인 연극 등 우리나라에서 초연으로 하는 공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셔서 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좋은 공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국제연극제가 열리는 거창은 자연과 인간, 연극이 하나가 됩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보름 동안 수승대를 비롯한 거창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